새끼들 신났구만. 으깔아 마이신 가마도 단제로. 이건 못 참지.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잡지를 읽어주는 서비탄 피터 사이즈. 옛날에는 지류로 된 잡지를 많이 읽었다면 요즘에는 웹에서도 쉽게 잡지를 볼 수가 있잖아.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나 신발 이런 트렌드 같은 거 알아보기 좋은 사이트 하나가 하이피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사이트 둘러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요즘의 콜라보, 이 제품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 영상에는 원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특히 더. 그러니까 뭐 유의하기를 바랄게요. 으띠! 다각적으로 담아냈고 꼰대가서 오면 플러스 2022 SS 컬렉션. 일상에서 코디로 활용할 만한 옷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트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 루즈하고 해체주의적인 좀 비대칭 이런 것들 많이 살려가지고 그냥 내놓은 것 같아. 근데 일상 속에서 내가 저런 걸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조금만 덜 유니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자켓이고, 가격 자체도 내가 근접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 거야. 우리가 흔히 뭐 꼰대가서 하트 로고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꼰대는 해체주의, 아방가르드, 비대칭적인 이런 패턴들도 굉장히 잘 만들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브랜드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하트 로고다. 넘어갈게요. 베네치아의 섬에서 선보인 생로랑 20SS. 이제 20SS가 나오는 거야. 보자고. 얘네 뭐 유행 다 으깔아 마이신 하면서 그냥 진행을 갈 길 가는 브랜드. 젠더리스적인 성향도 있으면서 섹시한 느낌으로 그대로 전기를 하고 있네. 요즘에 막 통바지 같은 거 많이 입는데 얘네는 뭐 그딴 거 필요 없어. 얘네 스키니진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내가 입어보지 않았 에도 이 브랜드가 정말 괜찮은 브랜드라고 느끼는 거는, 똥을 먹어봐야지 똥 맛을 아냐? 생로랑을 똥에 비교하면 좀 그러니까 뭐 진주라고 하자. 진주가 예쁜 건 알아. 내가 그걸 굳이 사야지 뭐 그거를 아는 거야? 그대로도 너무 예쁜 브랜드야. 나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 다리가 마르고 예쁜 친구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생로랑 팬츠 입으면 그렇게 섹시하더라고. 약간 요즘 락시크 같은 것들 있지. 그런 데에서는 이제 생로랑 부츠나 팬츠 같은 것도 하나 좀 구매해주면 아주 좋지. 10컬처 밴드 오아시스 앨범 아트워크를 새긴 프린트 티셔츠 출시. 내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였 말이야. 그냥 이유 없이 좀 영국의 밴드, 일본의 밴드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어.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또 영국의 밴드 가수인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 이런 것들. 수많은 명곡들이 많지만 난 딱 대표곡 그런 것들만 들었던 거고,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좋아했던 XJAPAN, 일본의 밴드 브랜드거든. 근데 나는 이런 음악들을 막 좋아하진 않아. 이런 음악 듣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애들은 요즘에 다 막 그냥 막 아이돌 노래 듣는데 막 이런 음악도 듣네? 야, 오아시스를 안다고? 막 이런 거. 감을 느끼기 위해서 폴더로 막 해가지고 존나 모았었어. MP3에 막 담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오아시스가 앨범 아트워크를 새긴 프린트 티셔츠를 출시했다. 오아시스 팬들이 있다면은 요런 것들 하나 좀 구매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옛날 생각하면서. 나이키가 사카이 오프화이트 MVC 언더커버 협업 컬렉션을 발표한다. 아주 그냥 돈맛을 제대로 알았구만. 이 사카이라는 브랜드는요, 매장이 오픈했을 때는 대중적으로 막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었어. 일본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가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였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거들떠도 안 봤다고 사람들이. 하지만 요즘에 사카이는 뭐야? 나이키 콜라보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엔 장난 아니잖아 진짜. 오프화이트, MVC, 언더커버 그냥 유명한 브랜드들 다 모아가지고 지들끼리 해먹는 그들만의 세상. 하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또 나 같은 사람들은 슬쩍슬쩍 봅니다. 나이키가 그냥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제는 패션까지 아우르는 토탈 브랜드가 돼버린 느낌이랄까? 수시 모양도 이렇게 이제 바꿨네. 옛날에는 뭐 이런 수시를 강력하게 고집을 했어. 막 뒤집고 막 하고 막 두 개 겹치고 막 이런 걸 했다면 이 기본 수시도 디자이너 감성이 들어가가지고 변경이 돼버리네 이렇게. 이런 바지 같은 것들은 사주면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이키 SB 덩크 로우. 덩크 중에서도 SB 라인. 아주 그냥 리셀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정가에 구매할 기회가 생긴다면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 카우스 사카이. 대 콜라보 시대구만. 어떻게 뭐 나이키 뭐 OAM 팩토리랑 콜라보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예. 나이키 에어조던 1 노 울프 그레이. 이 새끼들 또 컬러 놀이 시작됐구만. 나이키 SB 덩크 하이 프로 메이지 앤 블랙. 이 덩크 하이가 조던에 이어서 리셀가가 점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신발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 토 부분이 하얀색이 웬만하면 코디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거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몽클레르 프라그먼트 컨버스 척 70. 이거는 나는 큰 메리트를 못 느껴서 못 샀지만 기본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몬 기면의 칼날스 가장 3종. 아 이건 살짝 땡깁니다. 근데 스카자는 좀 양기, 날티가 나는 오토바이 탈 것 같고 막 골목길에서 담배 필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기 귀여운 카마도 탄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이 이제 문신 같은 거 받을 때 마음속으로 막 그런 걸 외쳐. 카마도 탄지로 이제라면서 카마도 탄지로가 엄청난 시련과 역경, 고난을 견뎌내는데 나는 요 정도 반을 견뎌내야 된다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존나 외칩니다. 팬심 아니면 사기 힘들 것 같아. 뉴발란스 990 V5. 얘네도 이제 컬러 놀이를 시작하는 건가? 너희도 이제 시작하는 거니? 그만하세요.
같아요. 보테 가면 다 하기야나 타쿠야와 함께한 초현실적 감성인 플래그십 스토어. 원래 브랜드들이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 야, 내가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명품 중 하나가 보테 가면 다거든. 야, 이런 거는 브랜딩이라고 보면 돼. 요게 이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매출이 막 일어나거나 구매 전환이 되는 그런 마케팅은 아니거든. 근데 한 가지 문화 브랜딩이라고 볼 수가 있지. 구찌 하이피스트와 함께한 구찌 스트리밍 첫 번째 에피소드 공개. 형형색색한 느낌 클릭하고 싶지 않아요.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블랙몬스터의 브랜드 리뉴얼 궁금하지 않습니다. 오프화이트 스트리트 아티스트 카투와 함께 만든 오프컷 컬렉션 런웨이 공개. 이런 걸 봐야지. 이런 컬렉션에 나오는 룩 그대로를 리얼웨이에서 입는다는 거는 나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 관종이 아니고 방송인이 아닌 이상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되냐. 컬러 매치랑 핏. 자켓은 이런 데디 자켓이 유행하겠구나 라고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 패턴 같은 것도 지금 타이다이가 굉장히 많지. 페인팅 막 뿌리는 거 이런 것들도 인기가 좀 있고. 카니 웨스트의 이즈갭 두 번째 아이템 블랙 라운드 재킷 출시. 바로 마동석 핏 나와버립니다. 이거 얼마에 팔 거야? 사실 난 살 마음도 없지만 그냥 괜히 궁금해. 단추나 지퍼 등이 장착되지 않은 짤막한 실루엣이 특징. 디자인이 확실히 도전적인데 그렇다고 리얼웨이에서 현실에서 못 입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 좀 비싼 것들 하이픈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매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노스페이스 리바이스 여보, 이건 못 참지. 야, 평상시에서도 입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잖아. 이런 자켓 같은 거 너무 예쁜데? 이런 패턴들, 패션 피플들만 입는 그런 옷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스타일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지. 요거는 좀 너무 일본틱한 느낌이 가득한데? 호불호가 갈려. 이렇게 너무 빡세. 리고엔스나 헤론 프레스톤 뭐 요런 것들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바지인 것 같아. 바지 핏이 확실히 무릎이 다 안 드러나면서도 패턴도 막 들어가 있고 핏도 막 와이드하게 배기로 빠지고 이런 바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내년에는 뭐 요정도 바지를 입어도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신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발. 2021년 2분기 가장 핫한 아이템은 아디다스 이지 슬라이드. 지금 신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랑 이번 연도에 나왔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작년에 나왔던 거는 이 밑창이 하드한데 이번 연도 내 친구가 사가지고 신은 거 보니까 이게 되게 푹신해. 우포스처럼 착용감이 개선이 됐다고 해야 되나? 나는 푹신한 것보다 살짝 하드한 게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버전을 잘 신고 있다. 오프화이트 나이키 협업 에어존 템포 넥스트. 이런 오프화이트 콜라보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확실히 내 타입은 아니야.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제작된 보트 가면에다 퍼드를 범버 부츠 공개. 이거는 좀 빡센데? 아하. 야, 이거는 그냥 작품으로 봐야지. 작품으로. MVC 나이키 덩크하이 플래시 라인 공식 출시 정보. 이것들은 진짜 힙한 사람들, 힙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클릭도 안 하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반스 새로운 올드스쿨 너의 길을 만드는 캠페인 공개. 산다면은 요거 살 것 같고, 좋고 싫음이 확실한 편이야 나는. 이거는 좀 괜찮다가도 별로? 별로? 그나마 요게 좋다. 그나마 호피 이렇게 들어간 게 좋다. 프라다 아디다스 루나로사 21 블랙 그레이 국내 출시 정보. 야, 이거 느낌이 있다. 유니크하고 디자인도 독특하고 코디로 활용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느낌이야. 옛날에 그런 거를 상상한 적이 있었거든. 신발 신고 다닐 때 비 오면은 비닐봉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수 신발로 되면 어떨까 했는데 딱 그런 비주얼을 디자인 쪽으로 잘 풀어낸 것 같은데. 외피에는 소수성을 지닌 ETPU 소재를 쓰이고 이 텅에는 에바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네. 아, 이거 신발 예쁜데? 이거는 가격을 좀 보고 조만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리복 클럽 C로 재현한 1990년대 빈티지 애플 스니커는 어떤 모습? 난 솔직히 이거 괜찮다고 본다. 야, 이런 확실히 히스토리가 있는 신발들이 예쁘고 샀을 때 리셀 오를 확률도 높고 그래. 캔디마마 산뜻한 컬러웨이 새 뉴발란스 990V5 출시. 지금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갑은 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 캔디마는 살짝은 좀 야매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설 75주년 NBA 나이키 덩크로 시카고 실문 및 출시 정보. 또 이 새끼들 컬러 놀이하는구만. 나이키가 히스토리 건드려가지고 제품 출시하는 거 정말 잘해.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블랙, 화이트, 레드 조합은 뭐냐? 치트키즈 치트키야. 트래비스 스캇이 신고 등장한 새 컬러웨이 협업 에어맥스 1 실물은? 이거 실물 한번 봐야지. 이런 색. 이 색으로 나온다면 안 삽니다. 돈 아꼈다 새끼야. 에어디오 로우마 나이키 에어조던 1 로우 울프 그레이. 신났구만. 신났어. 컬러 놀이 이제 이거 그만해요. 하이피스트 포차 꼰대가로서 오므 플러스 나이키 협업 에어 썬더 맥스. 요거는 좀 예쁜데? 근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KFC부터 발렌시아가까지 여름 위한 특별한 협업 크록스 클로그. 크록스는 원한다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120만원 뉴발란스마 디올 B30 스니커 공개. 이것도 뭐 믹스매치를 해서 신는다 그런 얘기 같은데 매력적이네. 요거 하이프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으띵. 소윗하게 패션 잡지를 읽어주는 핀더 사이즈 컨텐츠 어땠어요? 괜찮았습니까? 영상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뀨.